Just imagine. And now you want it. Stay with me.네가 받아. 장미가 지금 좀 정신이 없거든요. 나한테 정신 팔려서. 주장미 받고. 나중에 통화하시죠. 급한 일이야.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든지. 결혼식 날을 잡아요? 사주만 들고 오셨으면 될 텐데 왜 굳이 같이 오셨을까? 왜요? 뭐가 많이 안 좋은가요? 재관이 득세를 하여 일주가 극히 신약하고 경급이 강하여 크게 복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.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. 주변에 사람은 물론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겠어요. 지 혼자만 외로우면 다행인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외롭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사주예요. 아. 저 그럼 우리 딸은요? 아, 엄마! 따님은 식신생재로 돈이 많은 사주이고 관성이 잘 자리 잡고 있고 사주 중화가 좋아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좋은 복 있는 사주입니다. 뭐라는 거야? 야, 야! 남자분은 이 여자분 놓치면 후회할 뿐만 아니라 바보 소리 듣습니다, 바보. 여자가 남자를 수렁에서 건져내는 그런 궁합이에요. 뭐 벌써 이 여자 덕에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을 낀데. 여자는요?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씀인가요? 아, 뭐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닙니다. 이 남녀 궁합에서 최고로 치는 게 이 소궁합이라 하는 건데 이 두 사람 아주 끝내줘요. 그렇죠, 그럼요. 예, 예. 판타스틱하죠. 찰떡궁합. 근데 이 결혼 진짜 할 거 아니잖아. 아이, 저 결혼할 거니까 날 받으러 왔죠.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빨리 집어치워. 이 어중간한 게 제일 나빠요. 아, 예. 저,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. 다시 생각해본다며 벌써 풀려서 나를 잡아요? 물라 터진 줄 알아 쉽게 본다고. 풀하신 거지. 덕으로 오신 거고. 손해보는 장사라는데 뭘 서둘러. 결혼식 날짜라도 좀 늦추든지. 저도 뭐 드시겠어요? 됐으니까 오붓하게 시간 보내. 둘이 그게 그렇게 좋다며? 어, 엄마! 아, 됐네. 장모님!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, 나도.